있을 건데. 아유 요즘 좀 많이 힘든가 보네 태희야. 어 알았어 알았어. 에이 형이 계란말 했구나. 응? 계란말 했어. 야 육회 맛있다. 어 육회가 어. 그렇게 굵게 나와? 어? 그 육회 어. 아니야. 어? 어 야 양념 갈비살이야. 얘 왜 이래. 어? 제주도 뭐 말고기 생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어? 오셨구나. 어, 자, 아이고 코트 오랜만이네. 아이고 뭐 머리에 뭐 무슨 어? 아이고 뭐 무술 발랐어? 뭐 뭘 발랐어? 어, 형님 감사합니다.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아유, 아니요, 아니요. 저기요. 감사합니다. 요 시간 내주셔서. 아니야, 오히려 아이고 코트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로 오고 막 이래서. 아니 근데 우리는 이제 제주도 한번 술 먹기로 했었으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처음에는 뭔가 부담 없이 자, 이렇게 한잔 먹고 하는 게 좋지. 그분은 요즘 안 만나요? 박퍼니? 어. 그분하고 해운대 방송 진짜 재밌게 봤는데. 에이. 해운대에서 한 2박 3일 같이 있고서는 그 뒤로 안 봐.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랍스터 그분이 계산하시던데. 그 원래 우리는 사면은 네. 은근슬쩍 이렇게 동생들 계산 잘 시키지. 아니 형님 진짜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 학고분들한테 계산을 하게 하죠. 아 그게 있어. 진짜 학고 역캠이나 네. 좀 학고 남캠들 진짜 이제 생계형으로 이제 힘들게 사는 애들 그런 애들 베껴먹는 맛이 짜릿해 짜릿해. 어? 아니 뭐 통장에 한 50만원밖에 없는데 어 잔금이 아니 잔돈이 뭐 한데 한 20-30만원 계산한 거 하고 응? 사람이 여러분 진짜 이제 인간의 한계까지 한번 떨어져 봐야 돼. 그래야지 이제 악을 악에 받쳐갖고 조금 더 이제 방송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거지. 아, 그 큰 뜻이 있으셨구나. 그럼 그래야지. 형님은 옛날에 코트랑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코트랑 옛날 뭐 그냥 뭐 전화 통화로나 뭐 약간 뭐 그래. 이렇게 전화 통화로만 얘기를 뭐 이렇게 했지. 그때 전화로만 했을 때는 뭐 진짜 나 사람 새끼 아닌 줄 알았지. 이런 날도 오네요. 또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게. 전화 아닐 때도 사람 새끼 아닌 줄 알았어요. 아유 그래도 코트가 요즘 보면 진짜 사람 된 거야. 그럼요. 아니 근데 좀 이런 말 하기만 한데 아니 진짜 솔직히 마음 있는 얘기 한마디 해도 되지? 아니 진짜 그냥 다시 유튜브로 가면 안 돼? 아니 이상하게 아니 코트가 와서 좀 이러고 하니까 시부레 남순이가 방송 안 하고 어? 나오고 나서 약간 좀 그러네. 그러니까 근데 고기가 너무 이제 좀 너무 얇게 썰어버리네. 아니요 약간 강아지 고기 보듯이. 어유 그러니까 너 너무 얇다 이거 뭐 두꺼운 고기도 아닌데. 근데 사실 코트야. 너나 나나 되니까 형님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 지금 우리 고기 자르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거든. 아니야. 만약에 이게 박펀이었다. 진짜 욕 한 바가지 얻어 먹었다 지금. 아 이러니까 안 되는 새끼들은. 요즘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게 최고인 거 같아. 요즘은 진짜로. 좀 뭐랄까. 뭐 좀 뭐 이쪽으로 하나. 어? 아니 이거 봐. 너 오버할 때 내가 팔 표시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어? 아니야. 아니, 직원들 팬심이 아니야 그냥 아이다. 아 이미로고 다 잘 알아서 그래. 아니 가면 다시는 인사를 막 쓰고 가시네. 아유 인사를 어딜 써. 끝나지. 그럼 나는 뭐 이렇게 양념 오랜만에 하나 할까요? 양념 그 양념 갈비? 어 양념 갈비살 그거 한 뭐 한 세 개 네. 시켜. 아, 양념 갈비살 두 개랑요. 육회 하나 주세요. 네. 왜요 형님? 천 개? 아니 예전 같았으면은 참 세 명이니까 뭐 3천 개씩 쏘고 막 좀 이랬을 건데. 아유 요즘 좀 많이 힘든가 보네 태희야. 어 알았어. 에이 형이 계란말 했구나. 응? 계란말 했어. 야 육회 맛있다. 어 육회가 그렇게 굵게 나와? 그 육회 아니야. 어? 아, 야 양념 갈비살이야. 얘 왜 이래? 어? 아니 아이고 왜 이래 이게 이렇게 두껍고 한데 이게 왜 무슨 장난친 거야? 아니 장난친 게 아니라 진짜 먹었어. 아니 진짜 먹었어 얘. 어 나도 네가 먹길래 어 육회가 되게 아이고 큰일 나. 그러게 뭐 제주도 뭐 말고기 생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어? 아이고
근데 해도 명품 입고 왔네. 오프화이트. 싹 그냥 오 스톤 아일랜드에 그냥 오늘 작정하고 나왔네. 난 이렇게 옷에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비싸지. 돈 100만 원 넘지. 근데 아니 거기에 너한테 맞는 옷이 없을 건데. 있어요. 아 진짜 있어? 있어요. 딱 108까지 나오더라. 아, 108까지 나오더라. 보통 나와도 2X라지까지밖에 안 나오고 이러는데. 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엄삼용이가 맨날 짠만 입고 다녀. 사이즈가 안 나와서. 엄삼용이랑 그래도 저게 있지. 체격 차이가 있지 그래도. 아 전에 그 형 유튜브를 봤었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집에 오랜만에 들어갔어. 침대 이렇게 저 형수님이랑 이렇게. 자제분이랑 이렇게 같이 누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구를 세상에 누가? 나 지금 똥 싼 줄 아니 아이씨 아, 뭐야 뭔 소리야 이건 누가 가족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그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눕더라고 그래서 아 왜 노사람 하는지 아니, 근데 원래 평상시 때는 원래 안 그러는데 나 원래 방송관에 제가 뭐 아니 그 영상 봐봐요. 트름을 합니까 뭐 합니까. 아 근데 좀 술 취하면은 좀 그래. 술 취하면은 그냥 겉도 형님 좋죠. 근데 나는 아직도 여러분들 좀 어이가 없어요. 왜요? 약간 자기가 나보다 뭔가 여자들이 봤을 때는 더 괜찮다. 훨씬 더 매력이 있다. 아 진짜 막 그런 줄 알고 있고 막 이래서 코코카카. 누나가 언니고. 네 제가 언니. 동생 아, 진짜? 아니야. 너 그렇게 어려? 동생이지. 은하가 동생이지. 근데 은하가 좀... 은하가 한 탄씩 줘. 동생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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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좀 아아 좀 해. 개새끼야. 늙은 친구. 아, 코트지 인성 나왔다. 신사답게 행동해. 늙은 친구. 늙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말만 했다면 아, 그리고 지랄이요. 개새끼. 신사답게 행동해. 이 형이 처음에 초반에 나한테 풍막기라 그래가지고, 그때 의기소침해졌었지. 아, 근데 그것도 나름 좋은 자극이야, 맞잖아. 그런 것도 필요해. 아니야 이 새끼야. 나 힘들었는데. 아니 근데 얘 요즘 술 먹고 이렇게 반말하는 거 형님 아니 스쿠터 값 많이 썼는데 아니 뭐 이 정도도 안 받아줘요 형님. 아니 그거야 뭐 맞지. 아니야 좋아하니까 그래도 저게 하는 거지. 아니 난 너 싫어. 코코카카 한 대 연초 한 대만 펴볼까 얘들아? 안 된다니까. 에이 한 대 펴 이렇게. 아 피지마. 에이 이렇게 술 한 잔 먹었을 때도 한 대 펴줘야 그게 나은 거야. 한 번 피워. 참을 수 있으면 더 참어. 그럼.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내 팬들 같은 경우에는 펴 이 신새끼야 뭐 막 이래. 뭐 이 새끼야? 근데 이제 왜 뭔데? 아 그냥 이래. 라이프만 전화로 담배는 안 된다 형님. 너 내 마누라야! 참 매니저네. 아유 나는 그랬으면은 난 바로 잘라. 진짜. 약간 넌 진짜 주제 넘었다 해서 주제. 라이프가 피지만 안 피게. 그래. 얼마나 어렵게 끊었는데. 친구가 피지만 하니까 안 피하지. 너 그런 거 권하는 사람도 멀리해야 돼. 안 좋은 거. 이 새끼? 에이 아니야. 고양이 너무 못생겼어. 어? 고양이 다 이쁜데 그 주둥아리 튀어나오고 약간 김구라 같이 생긴 고양이도 있잖아. 김구라? 그래? 아니 근데 눈 초점 안 맞아. 아니 근데 코트야 고양이도 너 싫대. 아니 진짜로 난 네가 싫어. 나는 아프리카에서 남자 싸움 1등이 거풍님, 2등이 홍구님. 아니야! 홍구가 어떻게 2등이야! 아유! 새끼가 이거 어떻게 뭐. 알았어. 마인드네. 2등 누군데? 1등이 나야! 1등이 임마! 어? 코코카카!
사실 코트야 너나 나나 되니까 형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 지금 우리 고기 자르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거든? 아니야 만약에 이게 박펀이었다 진짜 욕 한 바가지 얻어먹었다 지금 아 이러니까 안 되는 새끼들은 그렇게 아니요 아니 고기가 얇은데